안녕하세요. 저는 16년 동안 경매에 몸을 담고 있고요. 경매로 망하고 경매로 다시 흥하게 된 경매꾼 투자인입니다. 네. 경매로 망하고 흥하셨다고요? 네. 아, 우선은 그러면 그 스토리를 좀 듣기 전에 네. 그러면 이 책을 좀 쓰게 되신 네. 계기와 어떻게 해서 좀 출간을 하셨는지 네. 그것도 한번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경매가 전업으로 하기 때문에 굳이 책을 써야 된다는 필요성을 못 느꼈어요. 16년 동안 하고 있었지만. 근데 이번에 이제 최종적으로 정리를 한번 해보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다가 생각해보니까 주변을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저도 선물을 받은 삶인데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선물을 줄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생각하다가 경매는 어렵지 않아요 라고 설명을 해주면 많은 분들이 또 경매를 접하게 되는 것도 선물일 수 있고 또 하나는 제 이제 책의 인세는 모두 유기동물을 위해서 기부하게 돼요. 그러면 아 인세 책이 많이 팔려서도 좋고 인세로 많은 동물들에게 혜택이 가니까 그것 또한 좋겠다 하면서 열심히 써봤습니다. 그러면은 그 이 내용을 말씀하실 때 네. 안에도 그 경매로 망한 그런 네. 이야기도 좀 들어가 있는 건가요? 네. 제가 망한 얘기를 이렇게 회상하기가 참 싫어하는 습관이 생겼는데도 그 얘기를 말씀을 안 드리면 지금 새로 시작하시는 분들한테 꼭 필요한 얘기 같아서 넣어야 되겠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망한 얘기가 살짝 들어가 있습니다. 아, 네. 그러시군요. 네. 그러면은 한번 네. 오늘 그 좀 준비해 주신 내용 네.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 책 제목은 나는 당신이 경매 공부를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예요. 책 제목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경매 공부는 정말 어렵지 않은데 시작부터가 진짜 어려워하세요. 모든 분들이 시작이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처음부터 드리고 싶었어요. 네. 근데 간략하게 이제 제 소개를 드리자면 저는 경매를 하고 있지만 모세 컴퍼니라는 회사를 만들어서 운영하는 이유는 혼자만 살아가는 세상이 아니기 때문에 모여서 다 같이 부자 되자라는 생각으로 나누는 일을 하고 싶어서 회사를 운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임대 사업을 하다 보니까 쉐어하우스로 임대 사업을 하다 보면 그 임대료가 많은 수익을 줘요. 그래서 처음에는 시작하게 되었는데 그 또한 또 모여서 살게 되는 게 쉐어하우스잖아요. 그래서 제 모여 사는 그 모토에도 맞더라고요. 그래서 운영하고 있고 현재 26채의 임대 사업을 하고 있고요. 또 이제 매년 10건 이상 경매 낙찰을 받고 있는데 경매가 1년에 4건 정도 받기도 어려워요. 왜냐하면 수익까지 끌어내는 한 사이클을 돌려야 되잖아요. 근데 10건 이상을 받고 있어요. 전업으로 경매를 하기 때문에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 그 매년 10건 이상 하는 게 네. 전업으로 하더라도 쉽지는 네. 않은 건가요? 네. 시간상, 에너지상? 시간은 낙찰이 쉽다면 제가 한 달에 7건까지도 명도를 다 하고 다닌 적이 있어요. 오래 있는 얘기거든요. 근데 낙찰이 참 어려워요. 네. 낙찰이라는 건 높은 가격만 쓰면 낙찰이거든요. 근데 전제에 항상 수익이 나는 낙찰이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네. 그러니까 너무 높게 부르면 그만큼 이익이 안 나는 거죠? 네. 하다못해 낙찰을 위한 낙찰을 받으시면 그건 실패한 경매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수익을 생각한 낙찰을 받기에 내 건도 어렵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네. 네. 그리고 저렇게 26채 임대 사업을 네. 하시는 거 대단하시긴 한데 저렇게 네. 하면 좀 힘들진 않으신가요? 관리를 힘들어요. 아, 네. 힘든 건 힘들다고 말씀드리는 게 맞는 것 같고요. 네. 네. 근데 26채에서 30채, 50채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으시잖아요. 네. 근데 제가 이제 26채로 딱 정해놓고 그 이상 늘리지는 않고 있어요. 이유는 두 채는 제가 살아요. 제가 이제 집을 옮겨 다니면서 살아요. 네. 그게 이제 전날 입찰을 가야 되는데 제가 동쪽에 살고 있으면 서쪽에 입찰 가는 게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두 채를 제가 거주하고 있어서 나머지 24채가 남잖아요. 그거는 2년을 전세나 월세 임대를 주고 나면 24개월이 있잖아요. 네. 그때
한 달에 한 번씩 그 상승분을 제가 수입으로 받기 위해서 정확히 24채를 맞춰놓은 거예요. 아, 그렇구나. 네. 한 달에 한 번이니까. 네, 네. 그럼 2년이면 24개월이니까. 네. 아, 그러시군요. 네. 아, 네. 좋습니다. 네. 네. 경매가 처음인 분들을 제가 위주로 이 책을 썼기 때문에 처음부터 이제 경매가 처음이라면 이것만큼은 꼭 기억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 제가 첫 번째는 경매가 어렵지 않다는 거는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경매 공부를 위한 경매를 하시는 초보분들이 너무 많으세요. 그러니까 경매 공부는 권리 분석이 어렵지 않아요? 라고 물어보세요. 근데 권리 분석을 정말 법전에 나오는 걸 다 외워야지만 수익이 나는 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제가 그렇게 공부를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네. 근데 저 같은 사람이 수익을 많이 내고 있고요. 또 하나 저는 디지털에 약해요. 그러면 이런 자료 같은 거를 모두 컴퓨터에 정리정돈을 해놓을 거라고 생각을 하시지만 그 또한 못하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단점이 뭐냐면요. 데이터 분석이 안 되고요. 그래프로 뭐 과거를 갖다가 이렇게 뭐 한눈에 볼 수 있도록 기록을 못 해요. 근데 그 단점을 장점으로 승화를 했더니 몸속에 스미듯이 체득을 한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인간 AI가 되더라고요. 차라리. 예를 들면 예전에 우리가 그 핸드폰이 발달 안 했을 때 친구들 전화번호 다 기억하던 시절이 있잖아요. 근데 지금은 정말 가족 전화번호도 그 숫자를 다 기억 못할 정도잖아요. 근데 저 같은 사람은 살아남기 위해서 기억을 하는 거예요. 몸으로. 네. 그러니까 제가 했던 만큼만 하시면 된다라고. 경매는 어렵지 않다. 권리 분석이 쉬운 것만 우리가 낙찰을 받아도 충분히 수익이 날 수 있다. 네. 네, 그걸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 그다음에 흙수저에게 황금의 기회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제가 흙수저 출신이에요. 흙수저가 어디 출신처럼 꼭 이렇게 대명사가 됐더라고요. 흙수저 중에 아주 흙수저예요. 그러니까 하다못해 제가 이제 우리 보시다시피 그렇게 가난해 보이진 않아요. 어렸을 때도 그랬어요. 근데 반에서 가장 가난한 친구가 저예요. 아, 그렇죠. 네, 네. 그렇게 흙수저였는데 그 사람이 경매라는 그 부동산 매입 방법을 통해서 이렇게 지금은 자산가 중에 그래도 1%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그 상태가 됐다는 건 경매밖에 없더라. 황금의 기회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더라고요. 네, 했으니까 하니까 되더라.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손품보다는 발품이다라고 말씀을 드린 이유는 지금은 말씀드리다시피 너무 컴퓨터가 발달을 하다 보니까 우리가 모니터만 키잖아요. 그럼 모든 정보가 막 쏟아져 나와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컴퓨터 세상에서 우리가 임장을 끝내요. 근데 저는 그 또한 좋아요. 좋은데 발로 뛰는 거를 놓치는 맛이라고 꼭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하루하루가 다르게 현장이 멸실이 되고 허물어져서 다른 건물로 다시 탄생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빠른 속도를 현장만큼 우리가 컴퓨터에서 체감을 못해요. 그러니까 항상 발품은 내려놓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어요. 네. 네. 세 가지. 경매 네. 어렵지 않다. 네. 흙수저에게 황금의 기회. 그리고 손품보다는 발품. 네. 그것만 기억하시면 지금 초보도 얼마든지 입찰장에서 우리가 입찰을 해서 낙찰을 받으실 수 있어요. 네. 네. 그 다음에 이제 명도가 남았을 텐데 그 명도 얘기는 나중에 또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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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26채 임대인이 됐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제목에서도 보시다시피 한 끗 다른 경매가 중요한 거거든요. 우리가 김밥집을 옆집에도 있고 가게가 또 건너에도 있다고 하더라도 밥 안에 어떤 양념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김밥의 맛이 달라지듯이 그러면 우리가 밥맛이라도 나는 그 맛있는 집을 김밥을 사 먹게 되잖아요. 근데 이 경매를
학원에서 배운 대로 그대로 권리 분석해서 그대로 가서 낙찰받아서 명도 하고 임대를 놓게 되면 수익이 그렇게 크진 않더라고요. 근데 제가 하는 그 다른 경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그 경매는 한 끗이 달라요. 네. 근데 그게 하나 힌트를 드리자면 경매를 재해석하고요. 부동산을 재해석해요. 그리고 그 부동산과 친구가 되던가 사랑에 빠져요. 네. 그러면 그 부동산을 이해를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필요한 것을 채워주게 되고 그러면 더 많이 수익이 난다. 그 말씀을 꼭 힌트로 드리고 싶어요. 레벨을 업을 시킬 수 있는 방법을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그래요. 그러면 부자 지금 자본이 많아요. 자산이 많아요. 그러면 주로 그런 분들은 월급을 많이 받으시는 분들일 수도 있고요. 배움이 많으신 분들일 수도 있어요. 그러면 공부를 많이 하신 분들이 가장 이렇게 투자의 방법으로 쓰시는 방법 중에 하나가 주식이더라고요. 예. 근데 경매는요. 투자금이 적어도 할 수 있다. 그런 거를 꼭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부동산을 사는데 어떻게 투자금이 적어도 할 수 있느냐라고 반문을 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주식은 100만 원만 있어도 살 수 있는 게 진짜 투자금이 적어도 살 수 있는 게 주식인데 굳이 왜 경매를 투자금이 적다고 표현하느냐 그럴 텐데요. 이거는 잠시 내가 이제 차용을 하거나 내 직업이 있다 하시는 분들은 또 은행에서도 빌려주잖아요. 그 돈을 빌릴 수 있는 그 자격이 되시는 분들한테 내 투자금, 개부로 넣어놓을 수 있는 그런 금액이 적게도 부동산 하나를 살 수 있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로 이제 뒤에 나오는 예를 들어드리는 물건 중에 하나가 동작구 상도동이라고 하는 곳에 동네에 빨간 벽돌 빌라가 있어요. 그 빌라는 공시지가가 우리가 1억 미만 그 아파트를 찾으러 다니는 분들이 요즘 많이 유행처럼 번지고 있거든요. 그건 취등록세 중과를 피하기 위해서 다주택자들한테는 아주 큰 보석 같은 물건인데 우리가 동작구 상도동이라는 아주 서울의 중심에서도 공시지가 1억짜리 미만 물건을 있어요? 찾을 수가 있어요. 네, 근데 1억 미만이라는 게 포인트가 아니라요. 이 빨간 벽돌을 낙찰을 받고 살짝 거기를 손봄을 해주고 그런 다음에 임차인을 만났는데 1억 2천 이상의 수익이 순수익이 저한테 다시 돌려받는 그런 물건이에요. 그러니까 플러스 P가 됐던 물건이 있어요. 네, 이건 무슨 이유에서 이렇게 됐냐면요. 감정평가라는 게 있거든요. 감정평가는 그동안의 거래에 그 통계를 가지고 감정평가사 분들이 감정평가를 하세요. 근데 지금 현 시점에 받을 수 있는 임대 금액을 전혀 모르는 범위 내에서 통계에 의해서 거래 그 금액에 의해서 감정평가를 하시기 때문에 그런 그 감정평가 금액이 나왔거든요. 그랬을 때 딱 물건 검색을 하시다가 감정평가가 틀렸다라고 딱 그 캐치가 되는 물건이 있어요. 그런 거는 가서 독수리처럼 낚아채는 거죠. 그럼 현장에 가면 훨씬 비싼 물건이에요. 네. 그건 현장을 발품을 많이 팔았을 때 가능한 그 보너스예요. 네. 그다음에 새 아파트를 갖고 싶어요라고 하셔서 투자하는 방법으로 쓰시는 방법이 분양권 투자를 하시거나 아니면 갭을 그러니까 피를 준다 그러죠. 피를 주고 그 새 아파트를 분양권 입주하기 전에 바로 사시던가 이런 방법을 하시거든요. 근데 저희 같이 경매하는 사람들은 오래된 빌라를 사서 그곳이 재개발될 때까지 기다리거나 아니면 오래된 아파트가 재건축 된다던가 오래된 아파트가 요즘은 리모델링이 재건축보다 더 또 붐을 이루고 있거든요. 그런 아파트를 경매를 받아서 이제 임대를 놓고 있다가 이렇게 새 아파트로 바뀌는 걸 누리기도 해요. 네.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레벨업 하실 때 낙찰이 어려워요 이러시잖아요. 근데 아까 처음에 우리가 1억 미만의 그 빨간 벽돌 빌라를 낙찰 받은 것만큼 그렇게 보는 시야가 생기시잖아요. 그럼 낙찰이 어렵지 않아요. 남들과 다른 안목이 있으시면 남들이 놓치는 물건을 단독 낙찰로 그냥 쉽게 가져와서 그 물건을 수익을 내는 방법도 있어요. 네. 네.
지금 궁금하실까봐 투자금이 적어요 해서 상도동 빌라를 그 낙찰 받았을 때의 모습이에요. 아, 저게 이제 공시지가 1억 미만이에요? 네. 공시지가 1억 미만이라는 그 말 자체대로 들어가면 귀신이 한 바퀴 쓸고 가요. 아, 그 겉에서 볼 때도 좀 그런가요? 네. 아. 빨간 벽돌이니까요. 네. 네. 그리고, 네. 그리고 단열이라는 거는 아예 뭐 생각도 못하고 살아도 되는 그런 빌라예요. 네. 그런 빌라를 오른쪽 사진처럼 그렇게 비포, 애프터 이렇게 다르게 인테리어를 해요. 해놓으면 그 동네에서는 니즈가 있어요. 임차인들의 니즈. 그 연봉도 높으신 우리 20, 30대 분들이 동네의 외곽으로 나가기는 싫어요. 네, 근데 언덕에는 살 수 있어요. 왜냐하면 언덕이라는 장점은 뭐냐면 서울 시내가 잘 보이는 뷰를 갖고 있는 네, 그런 집에서 살 수 있거든요. 네, 네 그러면 그 빌라에 그 시세에 맞게 입주를 해주세요. 네. 네. 그러면 건물의 외관은 네. 그대로인 건가요? 그렇죠. 아, 내부에 딱 들어가면 이렇게 이제 깔끔해지는 거군요. 네. 근데 이제 외관을 저희가 가장 중요하게 보는 건요. 외관을 가서 다 우리가 리모델링을 해줄 수는 없잖아요. 그럼 심각한 건물의 하자가 있을 때는 그런 물건은 저희가 수리를 할 수가 없어서 그런 물건은 일부러 저희가 포기할 때도 있어요. 근데 외관이 이제 아 낡은 정도구나 심각한 하자는 아니구나 했으면 실내는 저희가 바꿔줘요. 아, 네. 그럼 이 정도 하면은 비용이 네. 어느 정도 더 드는 거예요? 네, 비용이 케바케예요. 근데 너무 깔끔한데요? 네, 네. 이거는 이제 16년 동안 쌓인 노하우라서 저희가 직접 해요. 네, 네 인테리어 업체에 맡기면 수고하시는 비용을 빼야 되잖아요. 네. 그래 그리고 그분들은 이제 저희 그 주인의 마인드라기보다는 업체니까 와. 수익을 생각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희는 임차인이 어떤 형태의 그 주거 환경을 원하느냐를 니즈를 알기 때문에 그렇게 파악을 한 그대로 인테리어를 하기 때문에 비용도 절감되고 또 임대차도 빨리 나가고. 네. 지금 보시는 그 지금 문이 주방 앞에가 문이 없죠. 쓰리룸을 이쪽은 쓰리룸까지는 원하지 않는 동네이기 때문에 아치형으로 저희가 바꿔서 문을 떼요. 그 주방이 작잖아요. 그래서 그쪽에 수납 공간을 따로 마련을 해주고 식탁을 놓을 수 있도록 해줬어요. 그러니까 쓰리룸을 고집하지 않고 투룸으로 바꾼 상태예요. 아 궁금합니다. 얼마예요? 얼마 들었어요? 인테리어. 인테리어가요? 네. 네. 이렇게 말해도 되나요? 이거 전문가분들이 네. 들으시면 본인들 그 사업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실까봐 네. 저는 지금 이게 인테리어 비용이 지금 심각한 상황이라서 매달 30%씩 자재비가 오르거든요. 이때는 오르기 전이에요. 그래서 2천만 원 정도만 들었죠. 인테리어 사업하셔도 될 것 같은데요. 네, 사업하면 돼요. 근데 제가 그 정도로 시간이 안 나고 경매를 아직도 너무 사랑해서 네. 그리고 제가 또 인테리어 사업을 하게 되면 클라이언트의 니즈대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싫어서 못할 것 같아요. 네, 근데 인테리어는 너무 좋아해요. 와, 네. 그렇구나. 와, 이게 엄청난 경쟁력 같은데요. 그렇죠. 경매, 네, 경매에 네. 플러스 이것까지 하시는 분은 제가 처음 네. 만나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책에 있어요. 원래는 이게 저한테 있는 노하우잖아요. 근데 따라 좀 해주세요라고 집을 좀 많이 사랑해서 집이 아픈 데를 좀 고쳐주세요라고 꼭 홍보하고 싶어서 책에 다 넣었어요. 노하우를. 그러니까 책 읽으시고 다 좀 따라해서 우리 아픈 집들 좀 고쳐주셨으면 좋겠어요. 아 그러면은 네. 좀 궁금한 게 경매는 우선 경매고 네. 그 인테리어는 이 정도까지 되신 거는 네. 뭐 어떤 교육을 받으신 건가요? 아니면은 네. 계속 한 어느 정도 이렇게 하면 네. 뭐 몇 케이스라든지 몇 년을 하면 이렇게까지 네. 이제 실력이 올라올 수 있는 거예요? 네. 15년도까지는 정말로 인성 좋으신 우리 업체 사장님들한테 손발을 막 빌어가면서 저는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 집이니까 제발 좀 비용 좀 줄여서 저한테는 많이 마진 남기지 마시고 해달라고 빌면서 다녔거든요. 그러면 그분들이 하나같이 하시는 말씀이 주인이 살 거예요? 임대 놓을 거예요? 이러세요. 그럼 임대 놓을 거예요? 그러면 하이 그 정도의 응? 퀄리티로 하는 거 아니야. 그 정도의 자재는 쓰는 거 아니야가 기본 베이스로 깔려 계세요. 근데 저는 그게 아니거든요. 아니 임차인도 좋은 집에 살면 안 돼요? 라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제가 그 집에 해당하는 그 퀄리티의 자재를 써요.
그렇기 때문에 안 되겠더라고요. 직접 해야지. 그래서 그때부터 했더니 되더라고요. 야, 15년 이후부터. 네. 제 모토가 하니까 됩디다. 와. 그게 제 모토인데 하면 돼요. 네. 아, 그러면은 좀 그 투자금 네. 대비해서 어떻게 결국 맞추셨는지 네. 좀 여쭤봐도 되나요? 이 물건으로만 네. 할까요? 네. 이 물건은 지금 그 투자금이 진짜 천만 원, 이천만 원도 안 되던 그 분이 낙찰 받은 물건이에요. 근데 그분이 마이너스 통장으로 또 3,500 정도가 나와요. 그런데 그 뒤에 이제 낙찰 받고 나면 요즘은 대출이 안 되거든요. 아. 근데 저는 다주택자잖아요. 그럴 때는 저희는 항상 P2P를 사용을 했어요. 근데 제가 P2P가 이율이 10.5%짜리를 써요. 그러면 굉장히 높았었어요. 은행 대출이 저 이율일 때. 근데 그때도 10.5%짜리를 써요. 근데 지금 주택담보대출이 올라왔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너무 저렴한 대출이 된 거예요. 그렇게 해서 80%를 대출을 받아요. 받은 다음에 나머지 잔금을 치를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인테리어를 이제 2천만 원 들여서 했잖아요. 그런 다음에 전세를 2억 5천에 놨어요. 그러니까 낙찰이 1억 겨우 넘는 물건이었어요. 근데 내 돈이 한 3천 정도에서 플러스 1천이 이제 인테리어 2천 들어가니까 5천이면 되네요. 5천 정도 들여서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2억 5천이 다시 세입자한테 받으니까 플러스로 이 부대비용 다 뺀 거예요. 1억 2천이 남는 거죠. 그러면 지금 여기가 빌라인 건가요? 네, 빌라. 그러면 다른 호수는 네. 어느 정도 받을 수 있어요? 1억 8천 정도 받으신 분들이 있으세요. 있으시는데 그 동네 한 준신축이라 그러잖아요. 아주 신축은 4억이 넘어가죠. 5억까지도 가요, 요즘은. 근데 예, 지금 현장마다 컨디션에 따라서 가격 차이가 너무 심해요. 예, 임대가가. 근데 이거는 이제 준신축보다 예쁘게 해놨잖아요. 근데 밖에 와서 빨간 벽돌만 깜짝 놀라지 않고 집만 들어오면 계약은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집에 또 에피소드 하나를 말씀드리자면 인테리어가 마감되기 전에 세 분이 이렇게 경쟁이 붙었었어요. 계약을 하고 싶어서. 네. 네. 그 중에서 한 시간 전에 계약 됐어요 하니까 두 분이 안타까워하는 그런 상황이었으니까 이런 집은 그 옆에 또 하나를 낙찰을 받았다면 예, 저희가 그대로 또 임차를 맞출 수 있었겠죠. 야, 네. 그렇군요. 아, 이건 되게 인테리어 이 부분이 네. 굉장히 큰 강점이고 포인트 같아요. 네. 그러니까 집을 재해석하고 이해하고. 아, 이게 재해석이라는 거군요. 네. 그리고 경매 그 권리 분석할 때도 재해석하고 이해하고. 네. 네. 아, 네. 새 아파트 갖고 싶어요. 두 번째 말씀드렸던 건데요. 지금 재건축 안전진단 통과한 아파트, 지금 플랜카드 붙은 것도 제가 소유하고 있는 아파트고요. 그다음에 총회를 하고 있는 거, 지금 아파트로 바뀌고 있는데 용산에 원룸이에요. 총회 장소 저 사진이 용산의 원룸인데 원룸 가격이 어느 정도 할 것 같으세요? 매매가가? 용산이. 네, 저렇게 총회가 붙었잖아요. 그러면 평당 1억이 넘어요. 와, 그래요? 네. 와. 아파트보다 비싸죠. 네. 네. 근데 낙찰가가 2억 4천이었어요. 몇 네. 평인 거죠? 전용, 그러니까 땅 대지를 보잖아요. 저희가 땅 대지가 9평이요. 그러니까 9억이 넘어가는 거죠. 네. 네. 2억 4천에 낙찰 받아서 그 당시에도 대출이 2억 5천이 나와요. 2억 5천이 나올 수 있는 방법이 있는 연도였어요. 신탁. 쌀을 이용할 수가 있었거든요. 그러면 90%까지도 대출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 물건은 2억 4천에 단독으로 혼자 받았는데 그때는 4억이 넘는 감정가였는데 우리가 여기가 개발이 된다라는 정보가 없으니까 유찰이 계속 된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원룸에 누가 4억까지 주겠어라고 모든 사람들이 흘렸던 물건을 제가 단독으로 낙찰을 받죠. 그 물건에 대출도 많이 나왔고 거기에 월세 세팅까지 해놓고 있는데 이제 지금 새 아파트로 바뀌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아, 그러시군요. 저한테 이제 그러면 용산에 새 아파트가 생기는 거죠. 네. 그러면 이게 네. 지금 이때는 대출이 나온 거고 네. 지금은 대출이 안 나오는 거예요? 지금은 정책상 막아놨잖아요. 아. 네. 저 때 받았을 때 있잖아요. 그때는 제가 이제 우리 은행권에서 대출을 받으니까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그렇게
프로를 넘는 이유를 내진 않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자는 싸게 내고 월세도 받고 있고. 그러니까 P2P는 이제 그 대출 규제가 돼 있었으신 거군요. 네. 그 뒤에 물건은 너무 좋아서 돈이 보이는데 10% 맞아요. 정도 써야 되는 게 그렇다. 10% 써도 많이 남으니까 요즘은 쓰게 되죠. 아, 네. 그렇게 되신 거군요. 네. P2P 광고하는 것 같지만 전혀 네. 네, 연관성이 없고요. 네. 네. 그리고 낙찰이 어렵다고 세 번째 말씀하시는 분들한테 이제 말씀드리고 싶어서 두 가지 물건 갖고 예를 들어 드리려고 그래요. 이거 다 저희가 낙찰 받은 물건이거든요. 첫 번째 물건은 주소지가 서울 성동구예요. 성동구에 아파트 낙찰 받기 정말 어려워요. 그래서 응찰자가 32명이 경쟁 과열이다라고 뉴스마다 지금 이 물건에 대해서 낙찰 받아간 사람은 영끌했다, 큰일이다. 20, 30대 어떡하려고 저렇게 낙찰이 과열돼서 낙찰가율이 126.37에 낙찰을 받는 거냐라고 뉴스의 주인공이 되거든요, 저희가. 근데 지금 감정가가 5억 5,700이었지만 저희는 낙찰가를 잘 정해서 31명을 이제 이기고 낙찰을 받게 돼요. 근데 지금 이 물건은 리모델링을 진행하고 있어요. 네. 낙찰을 아. 위한 낙찰을 받았어요. 이때는. 그렇구나. 예, 공격적으로. 와, 재건축이 아니고 리모델링. 네. 더 빠르겠네요, 또. 네. 그리고 이 집 지금 받은 그 아파트 층수가요. 어. 집 세대 내에서 보면 한강 뷰예요. 아, 로얄층이에요. 저층인데도 한강이 보여요. 오, 그래요? 네, 성동구 이 동네에서 보이거든요. 아. 그래서 뷰가 굉장히 예뻐요. 근데 재건축이었다면 뷰를 바뀌잖아요. 다른 호실을 배당을 받을 거니까. 근데 저희는 리모델링이라서 그 뷰 그대로 가는 거죠. 네, 뷰 값이 얼마인지는 우리 이사님 다 아시잖아요. 몇 억 더 줘야 되잖아요. 네. 그렇게 낙찰을 받았고요. 그러면 지금 감정가에 네. 더 높이 하신 건가요? 그렇죠. 126.37은 신권일 때 들어가서 네. 2등이 어떤 가격을 쓸지에 대해서 연구를 해요. 그렇죠. 그래서 2등을 물리치는 계획인 거죠. 와, 그렇구나. 네. 그리고 네. 그 오른 또 다른 예시로 들어드리는 물건은 아, 혹시 제가 궁금한데 이거 2등도 혹시 얼마로 쓰였는지 혹시 아시나요? 어,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요. 아. 차이가 좀 났어요. 아, 났어요? 네. 원래는 이제 네. 제가 초보 시절에는 네. 지금도 말하는데 제가 최고 근사치로 2등하고 경쟁한 적이 있어요. 그거는 19,900원 차이였어요. 아, 네. 근데 그러면서 나오면서 스테이크 하나 안 사먹었네? 이러고 이제 잘난 척하고 나온 적이 있거든요. 근데 지금은, 지금 기억에서는 제가 이게 700만 원 이상이 났었나 하여튼 그래요. 그래서 나갈 때 이럴 때는요. 사람들이 나갈 때 뒤에서 뒤통수가 따가워요. 우 막 이러거든요. 근데도 지금 현재 뒤에 지금 현 시세를 제가 말씀을 한번 드리거든요. 근데 이제 그날 낙찰 받은 사람이 위너예요. 이럴 때는. 네, 그다음 이제 비교 물건을 하나를 설명을 드리는데 지금 낙찰 시기가 비슷해요. 비슷한데 하나는 감정가도 또 비슷해요. 근데 하나는 성동구고요. 한 물건은 또 경기도예요. 경기도인데 이 물건에 대해서는 장마철에 우리가 한 번씩 폭풍을 만날 때가 있어요. 예, 태풍이 오거든요. 그때는 모든 분들이 그 입찰 갈 때 좀 수가 줄어드세요. 입찰 명수가. 아파트에 단독으로 낙찰을 받는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이 물건은 단독으로 낙찰을 받아요. 그러니까 시장 전반이 분위기가 안 좋은 건가요? 제가 이제 가서 줍는다는 표현을 쓸 때가 있어요. 그때는 휴가철. 아. 우리 휴가 기간에는 모두 휴가 많이 가세요. 그러면 경매장에 가면 좀 한산해요. 그리고 폭풍우가 내리고 또 눈보라가 치고 이렇게 계절을 좀 타실 때가 있으세요. 지난 그 상승기 장에는 그런 경우가 좀 적었지만 지금 이제부터 시작되는 하락장이나 보합세 장에는요. 이런 경기 탈 때는 날씨나 뭐 이럴 때는 아 다음번에 가지 하고 포기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렇구나. 네. 이날 그래서 폭풍 속을 뚫고 갔더니 아파트인데도 단독 낙찰을 받아요. 네, 그래서 감정가에서 많이 쓰지 않고 가져오거든요. 네. 네, 이렇게도 행운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려서 낙찰이 어떻게 어려워요. 가서 입찰금만 쓰면 낙찰인데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기억하신 물건 중에 성동구 물건이 우리가 7억에 받았잖아요. 낙찰을. 지금 현 시세가 10억. 네, 아까 그 5억 9천에 받은 물건은 8억 5천.
시세 차익도 보고 또 우리가 임대차를 놨으니까 거기에 갭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 있지 않아요. 투자금 대비 상승분이 많아요. 그걸 설명을 드리고 싶었어요. 혹시 이게 그러면 낙찰 연도 혹시 네. 언제 친 건가요? 네. 네. 20년. 아, 20년. 네. 그러면은 이제 거의 2년 좀 넘으면 네. 이제 여기서 한번 매도를 할 수도 있잖아요. 네, 매도를 하시거나 아니면은 우리 2년 되면 세입자분께 전화를 넣죠. 시세가 올랐네요. 네. 네. 이제 한번 재계약하실 수 있는 거는 5%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면은 전세를 만약에 4억에 맞춰 놓으셨으면 5% 정도 또 상승분이 또 저한테 수익으로 들어오는 거죠. 그러면 이럴 때는 어떻게 네. 선택을 하세요? 지금 네. 우리가 리모델링 물건은 앞으로 리모델링 됐을 때 신축으로 바뀌었을 때 또 우리가 시세를 그렇죠.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끝까지 또 껴안고 가죠. 그럼 가고. 네. 그러면은 그 아까 그 네. 경기도 소재 네. 그거 같은 경우는요? 그 물건이 또 재건축을 할 때. 그래서 아까워서 24채를 네. 유지하려고 굉장히 유지하는 게 힘들어요. 어떤 아이를 떠나보내야 되는데 네, 괜찮은 물건들이 많아서. 그러면은 또 좀 궁금한 게 네. 세금 문제는 어떻게 하세요? 세금이요? 네. 내야죠. 아, 내는 거 얘기도 못하시는 네. 거예요? 네. 24채를요? 네. 제가 초창기에 이제 망했었다고 한번 말씀을 드리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수업을 받아요. 절세하는 수업을.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절세가 아니고 탈세였던 거예요. 모르고 한 거예요. 그래서 그 탈세가 얼마나 무서운지 된맛을 봤기 때문에 절대 지금 절세도 안 해요. 그러니까 제가 절세라고 선택한 방법은 임대사업자에 담은 물건이 있어요. 그 나라에서 또 혜택을 주실 때가 네. 있으셨거든요. 그래서 임대사업자에 담은 물건은 절세가 되고 있어요. 그리고 내야 되는 세금은 다 내고 있어요. 그래도 수익이 남으니까 예. 인상을 찌푸리지 않고 살 수 있는 여유가 생기더라고요. 와, 그러시구나. 네. 그러니까 지금 세금 이제 점점 많이 올랐고 네. 또 앞으로도 오를 수 있다고 하잖아요. 네. 야, 그렇구나. 제가 종부세를 대기업 임원보다 더 내죠. 아, 그래요? 임원 연봉보다. 아, 그러세요? 네. 와, 그렇구나. 그러니까 이게 그 막 다주택자들이 세금 때문에 네. 집 내놓고 이런 게 네. 그러니까 일면인 것 같아요. 네. 네. 아, 내야 된다면 내야죠. 그냥 내면서 네. 이렇게 보이면은 누가 네. 내겠어요? 이거 당연히 내면서 버티죠. 네. 누가 그리고, 집을 내놓겠어요. 아, 그래서 참 힘든 얘기, 어려운 얘기예요. 어려운 얘기인데, 네, 세금은 꼭 내시고요. 그 다음에 6개월 무이자가 돼요, 또. 그래서 저도 열심히 나눠서 내고 있어요. 아. 한꺼번에 내긴 너무 아깝더라고요. 아, 그래서 네. 저는 액수가 또 크니까. 네. 네. 지금 이제 너무 잘한 낙찰만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네. 이 물건은 제가 낙찰받은 건 아니에요. 아닌데 좋은 사례가 될 것 같아서 제가 이제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권리 분석이 어렵지 않은 물건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입지나 현장 분위기를 몰랐을 때 권리 분석에 문제가 없어도 낙찰을 잘 받지 않았다라고 설명을 한번 드리고 싶어서 예시로 드렸는데요. 마포구예요. 주소만 딱 나오게 해드렸는데 서울 마포구에는 어떤 물건을 가져가셔도 다 돈이 돼요. 지금 마포구는 끓고 있어요. 뜨겁거든요. 그리고 주택을 지금 현재 아파트가 적어요. 그래서 다세대가 값을 하는 동네거든요. 그래서 이 낙찰 물건도 다세대를 받으신 건데 이 물건은 왜 잘못 받았다고 설명을 드리고 싶냐면 투자금이 많이 들어가요. 일명 갭이죠. 지금 취등록세를 다주택자이기 때문에 12.4%를 내시는 분인데 그러면 4억의 낙찰을 받으셨다면 곱하기 12.4를 해야 되는 돈이 또 비용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낙찰받고 명도를 받고 나면 안에 또 사소하게 돈이 들어가요. 왔다 갔다 비용도 들어가는 것도 있고 그게 부대비용인데 그것까지 플러스 시키고 그리고 우리가 4억에 받았는데 낙찰을 여기에 전세가가 만약에 4억 근처까지도 안 가준다면 그렇다면 또 나머지가 다 갭이에요. 그렇죠. 네, 투자금이거든요. 그러면 1억이 넘는 돈을 투자를 해놓고 있었을 때에 이 물건이 나에게 어느 정도의 수익을 줄까를 생각을 하셔야 돼요. 낙찰을 위한 낙찰을 하시지 말라고 꼭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부동산에는 아무 문제가 없고 권리 분석도 문제가 없는 물건이지만 갭이 많이 들어가는 물건은 좋은 수익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예시로 들어드리는 물건이에요. 앞선 사례에서 성동구 네. 그 리모델링 사례는 네. 그러니까 그것도 어떻게 보면 더 높게 산 거잖아요. 네.
그런데 그거는 호재 때문에 오른 거고. 그렇죠. 이거는 그런 호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좀 높게 투자금이 좀 많이 들어갔다고 보는 거예요. 네. 이 동네가 호재가 모아주택으로 한다라는 말은 있어요. 근데 카더라를 듣고 가시면 안 돼요. 확실하게 시작 스타트 버튼을 누르는지 아니면 주변에 거기도 할 거야인지 모아주택으로 선이 확실하게 그어져도 진행 상황이 느릴 수가 있어요. 그럼 내가 그 진행을 진도를 버틸 수 있는 성격의 사람인지 우리가 어느 구획이 선이 다 그어져서 확정이 되어도 7, 8년은 너끈히 끌고 갈 수가 있거든요. 반대하시는 분들도 많이 생길 수가 있고 그랬을 때 내가 장기전에 맞는 성향을 갖고 있는지도 체크를 꼭 해보실 필요성이 있어요. 이거 같은 경우는 네. 전세금이 좀 안 맞춰지는 건가요? 높게? 네. 이 물건이요. 지금 사진상으로는 모르시겠지만 평형이 작아요. 9평이거든요. 9평이면 3룸이 아니에요. 2룸 물건이니까 2룸에 사시는 분들한테 전세를 놓을 수 있는 금액대는 한계점이 있어요. 아, 그렇구나. 네. 근데 이제 집값은 또 비싼 동네거든요. 마포가. 그러니까 감정가는 높은 거였죠. 네. 되도록이면 전세가 많이 받고 싶으신 분들, 갭을 적게 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3룸을 이렇게 겨냥해서 낙찰을 받으시는 걸 추천을 드려요. 네. 네. 3룸은 아파트 대체품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 네. 네. 지금 권리 분석이 굉장히 쉬워요라고 항상 지금 매번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권리 분석에서 뭐 하나는 꼭 체크를 하고 그다음에 세입자가 나한테 우리 임대보증금을 이렇게 떠안긴다고 우리는 표현을 하는데 임대보증금을 나한테 받아가는 사람인지 아니면 그 낙찰금에서 받아가는 사람인지만 체크하시면 되는 게 권리분석이라고 말씀을 드려요. 근데 지금 동그라미 친 부분 있잖아요. 거기를 지금 집중해서 보시면 날짜가 배당 종기일이라고 나오잖아요. 거기가 12월 1일에 동그라미가 쳐 있어요. 근데 세입자가 배당을 받겠다고 신청을 하는 날에 집중해서 보시면 12월 2일 날 접수를 해요. 그러면 우리 법원에서 신청하라는 날짜보다 하루 늦게 접수를 한 거죠. 그 물건은 우리 세입자분의 전세금을 낙찰자가 떠안아야 되는 물건으로 바뀐 거예요. 사람들이 초보자가 실수하기 딱 좋은 부분이 저 하루 차이를 안 보고 배당 접수를 했구나만 보세요. 그러면 낙찰을 받고 세입자가 그 전세 놓은 그 금액만큼이 낙찰가에 플러스 된다고 보시면 돼요. 이런 거는 조심하셔라라고 꼭 힌트를 드리고 싶어서 물건을 올려봤고요. 이 물건이 내일 우리 촬영날 바로 다음날 지금 입찰이에요. 제가 이제 기도하는 건 이 물건에 입찰을 안 하시길 바래요. 내일도 유찰이 돼야 되는 물건이 맞아요. 이 주소지 방화동에 있는 마곡 현대 2 아파트는요. 우리도 낙찰 물건이 하나 있거든요. 근데 낙찰 받으시면 굉장히 앞으로 미래 가치가 훌륭한 아파트예요. 그렇지만 이 물건은 꼭 내일은 입찰하시지 마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고난 만렙 흑수저잖아요. 만렙이에요. 저는 고난이 정말 많았어요. 네. 많았던 선배로서 정말 당당하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고생 안 해본 사람이 지금 현재 고생하고 있는 우리 후배님들한테 20, 30대 후배님들한테 너의 고생 그거는 하나의 자양분이 될 거야 라고 하면 그 우리가 그 선배의 조언이 이렇게 받아들이기 어려우실 거 아니에요? 근데 저는 먼저 고생을 한 사람으로서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경매 공부를 하실 때요. 꼭 그 강의 노마드 하러 다니시지 않기를 꼭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내가 공부하셔야 돼요. 현장도 내가 알아야 되고요. 그 강사가 권리 분석을 정말 특수 경매를 너무 열심히 공부하신 분이라서 앞에서 어려운 용어로 열심히 설명을 하시면 그 강의가 내 건 줄 알고 집에 오시면서 굉장히 뿌듯해하면서 집으로 돌아가시잖아요. 모든 분들이 그러시지 마시고 내 걸로 흡수를 하셔라. 그리고
통계를 내시고 예측을 하실 거 아니에요. 고수분들이. 그랬을 때 그 통계가 내가 할 수 있는 통계여야 되고 내가 미래 가치를 예측할 수 있어야 되고 뉴스를 읽으실 때 내 해석에 의해서 하실 수 있는 수준이 되시기를 그 트레이닝을 하시기를 꼭 추천드려요. 네. 그리고 지금 임하고 계신 직업이 있으실 거 아니에요? 아르바이트를 하시건 예를 들어서 저도 했던 직업이긴 하지만 배달을 하시건 네, 모든 직업이 나중에 다 쓸 수 있더라고요. 다 쓸 수 있고 그 또 우리 종잣돈을 만드는 데 큰 힘이 돼요. 그러니까 지금 있는 직업을 즐기시고 온 힘을 다해서 그 직업이 왜 나한테 오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하시고 그 희망을 가지시라고 꼭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또 인생의 굴곡은 누구에게나 찾아오거든요. 작거나 크거나 그 굴곡이 작게 와서 뭐 이렇게 감사하게 이렇게 평탄하게 지나가시는 분도 있겠지만 저같이 저는 이제 심지어는 정말 매일매일 잠자리에 드는 깜깜한 방안이 너무 두려웠었거든요. 어떻게 하면 죽을 수 있나를 연구하는 시간이었기 때문에 깜깜해지는 걸 굉장히 지금도 무서워해요. 근데 요즘은 잠자리에 들면서 내일은 어떻게 멋있게 살까를 연구하거든요. 이런 삶도 그때 있었던 굴곡이 나를 만드는 자양분이었어요. 그래서 꼭 그 굴곡에 대해서 지지 말라. 여러분 다 감당할 만큼 하늘에서 주시니까 그거 꼭 이겨내셔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폐찰로 보낸 물건도 꼭 복귀하라는 습관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낙찰 받고 나서 다시는 폐찰하고 나서 다시는 보기 싫은 게 물건이거든요. 나를 그렇게 임장하게 하고 고생하게 하고 며칠씩 밤새게 했는데 얼마 조금만 낮게 썼기 때문에 폐찰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물건에 대해서 그날 바로 잊어버리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근데 내가 왜 낙찰받은 사람보다 그 물건을 낮은 가격을 썼는지에 대해서 꼭 복습을 하시고요. 그 물건이 그 사람을 만나서 얼만큼의 수익을 냈는지도 복습을 하시면 그와 비슷한 물건이 왔을 때 놓치지는 않으실 거예요. 네. 자꾸 꼰대 되죠. 자꾸 잔소리하죠. 아니 이르셨으니까요. 이르신 분들은 하실 수 있습니다. 말하실 수 있으세요. 이른다는 표현이 제가 이제 이룬 건지 안 이룬 건지도 모르고 저는 만족을 하기 때문에 이뤘다고 표현을 하는데요. 왜냐하면 돈을 벌기 위해서 하루하루를 고민하는 것보다는 지금은 하루하루 어떻게 하면 의미 있게 사나 아니면 멋있게 사나 이거에 대해서 연구하는 거 보면 목표치는 이룬 것 같아요. 네, 이 책이 네. 그 판매가 되면은 모든 인생은 유기동물에게 기부가 되는 건가요? 네. 고양이랑 개. 네, 위주로. 요즘 버려지는 동물도 많고요. 지금 팬데믹이 사람한테만 온 게 아니고 애완동물로 키우시다가 다시 또 어려워지셨잖아요. 키우시던 분들이. 그러면 길로 다시 나오는 거리로 나오는 우리 고양이와 강아지들이 많아졌대요. 그래서 그 단체에다가 돈을 기부하게 됐고요. 또 하나는 또 혐오하시는 분들이 또 의외로 많이 있으세요. 길에 돌아다니는 동물에 대해서. 그러면 해코지를 하시더라고요. 그럼 병원비가 정말 큰 액수가 나가요. 그 아이들을 치료해주고 싶은 분들이 또 많은 단체가 있으세요. 그분들이 수익을 위해서 일을 하시지 않기 때문에 그쪽으로 저 같은 사람은 돈을 벌어서 보내드리는 게 맞는 것 같아서 기부하게 됐습니다. 네. 네. 그 대표님 미니 강의 이렇게 들으면서 좀 궁금증이 아까 맨 마지막에 네. 그 예측이라는 네. 거 네. 공부 통계 이런 거 좀 언급해 주셨잖아요. 네. 그 예측이 어긋나신 적은 별로 없으세요? 어긋났다보다 예, 요즘은 어긋나진 않아요. 않는 거는 이제 경력에 의해서 그런 것 같기는 한데 어긋났다기보다 그 부동산 물건에 대해서 과소평가를 해서 아이를 좀 제가 그 부동산을 좀 아이 녀석 이런 표현을 많이 쓰는데 내가 저 친구를 왜 과소평가했지라고 해서 낙찰을 못 받은 경우는 있어도 낙찰받은 물건에 대한 예측이나 그건 다
맞아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 경매가 네. 네. 그렇게 많이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주식으로 좀 비교하면은 네. 주식은 예측이 너무 어렵다고. 네, 제가 주식을 전혀 안 하는 이유가 예측도 어렵고요. 주무른다고 표현을 해요. 저는 제 손 안에서 주무를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낙찰이라는 건 한 건이잖아요. 그 한 건은 제가 그 낙찰을 받아서 제 손에 오잖아요. 제가 가격을 주무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해요. 그러니까 예측이 되는 거죠. 예측이라는 건 공부에 의하거나 아니면은 그쪽을 많이 알거나 그러면 예측을 하게 되잖아요. 예상을 한 값이 99% 잘난 척하고 싶지만 100%라고 하고 싶지만 99% 맞아요. 그러니까요. 네. 참 경매하시는 분들이 그런 말씀 많이 하시더라고요. 아, 네. 그러세요? 네. 그리고 주식은 싼지도 잘 모르겠는데 네. 경매는 싼 것도 알겠고 네. 어느 정도 오를지도 다 예측이 된다고요. 네. 경매는 물가 상승이 우리 부동산에 미치는 영향력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네. 나라에서 우리가 이자를 올리거나 물가가 올라가거나 자재값이 올라가면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잖아요. 네. 그런 예측은 충분히 경제나 경영을 보면서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예측이 가능하고요. 네. 예, 정치나 사회 전 세계가 흐르는 거나 다 예측이 가능하고요. 또 하나 이제 제가 다른 경매하시는 분들이 그러세요라고 지금 반문을 드렸잖아요. 그 이유는 제가 다른 경매하시는 분들하고 다른 경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다른 경매 하시는 분들을 잘 몰라요. 네, 어떤 예측을 하시고 계신지 잘 모르고 저는 저만의 경매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공부를 많이 안 한 사람, 머리가 똑똑하지 않은 사람, 그리고 하다못해 남자가 아니고 힘이 약한 사람의 경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다른 경매하고는 많이 다르죠. 네, 지금도 기회가 네. 많은가요? 기회는요? 네. 저나 아니면 우리 이사님한테 치매가 안 오는 그 범위까지가 기회예요. 와, 치매가 그러니까 와서 숫자를 잘못 쓰지만 않으시면 우리는 매일매일 현장의 기회예요. 지금 이제 부동산 시장이 뭐 하락한다고 하고 네. 횡보한다고 하고 약간 분위기가 대세 상승은 아니잖아요. 네. 이런 시기에도 기회가 있다는 거죠, 경제적으로는요. 네. 그리고 그 많은 부동산 물건 중에 아직 상승을 못한 친구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 친구를 알아차리면 상승분을 맛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지금 우리가 부동산이 하락장이에요? 아니면 정책이에요? 라고 말씀하시는 건 전체로 다 부동산을 통계적으로 봤기 때문이거든요. 하나하나 세세하게 품목별로 들어가 보면 아직도 평가 못 받고 있는 부동산이 많이 있고 지역이 있고 그 호실이 있어요. 네. 네, 딱 하나만 찝으시면 돼요. 서울 수도권 위주로 좀 하시는 건가요? 제가 예를 들어서 100번 도로라고 외곽순환도로 있죠. 그 밖을 넘어가지 않아요. 그렇구나. 제가 처음부터 첫 낙찰을 1,000만 원으로 시작을 했기 때문에 16년 전에 그때는 어디서부터 시작을 했냐면 전라남도 저 끝이요. 그때는 그렇게 배웠어요. 돈 없으면 내려가세요. 그래서 찜질방에서 며칠씩 여자가 자면서 물건을 임장을 해요. 근데 제가 이제 그렇게 안 하고도 수익이 나는 물건을 보는 눈이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당일로 임장이 가능하고 당일로 명도가 되고 네 당일로 입찰이 돼야 되고. 그리고 그 아까 지금 전업으로 여기 두 번째 보면은 네. 지금 임하고 계신 직업에 온 힘을 다하고 즐기시길 바라는 얘기잖아요. 네. 예를 들어서 직장인이에요. 네. 뭐 대기업이든 중소기업이든 네. 심지어 자영업자들도 네. 바쁘잖아요. 그런 분들도 이거를 할 수 있어요, 예전에? 바쁘다는 게요. 네. 저는 이제, 자영업자가 가장 바쁜 거예요, 정말. 네. 직장인은 직장에서 끝나면 집에 와서까지 그렇죠. 일을 하시진 않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그렇죠. 네. 그러면 이 개념을 투잡이라고 생각하시면서 퇴근길에 임장이 가능하세요. 네. 자영업자는 혹시나 자영업으로 인하여 수입이 이 경매 투자하신 것보다 많으신 분들은 거기에 올인하시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자영업에서 이게 회전율이나 뭐 이런 면에서 내 사이즈, 사업 사이즈가 원하는 만큼 수익이 안 나시는 분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럴 때는 투잡으로 경매를 꼭 추천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루에 24시간이 똑같이 주어지지만 그거를 48시간처럼 쓰면 써지더라고요. 네, 그래서 본인이 임하고 있는 직업을
놓고 나와서 경매로 전업을 하라는 게 아니고 꼭 직업도 같이 병행하실 수도 있고 그러다가 경매가 정말 전업을 할 만큼 사랑하실 때는 본업을 놓으시고 경매로 오시는 거 적극 추천드리고요. 아, 그래요? 저는 경매 전도사라서 아. 네, 경매 굉장히 좋은 직업이에요. 아, 경매하면 명도하면서 상대방한테 점유자나 명도 당하는 사람한테 몹쓸 짓을 하는 아주 악한 행동으로 알고 계시는 분들도 많이 계신데 지금 항상 저희가 말씀드리는 게 저희를 만나서 저희 같은 낙찰자를 만약에 만나신다면 나가시는 분한테 웃으면서 명도해드리고 상처 안 드리고 그러면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네, 더 나쁘게 명도하시는 분들을 안 만나는 그 기회를 드렸잖아요. 우리는. 네, 그래서 얼마든지 명도도 어렵지 않아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직장인분들 예를 들어보면은 예를 들어 요즘에도 보면은 뭐 월 100만 원 정도는 주식 투자라고 하고 하는데요. 그러시나 봐요. 그러면 이분들이 이제 1년 동안 만약 그걸 주식 투자를 안 하면 한 1200만 원이 모이잖아요. 네. 그러면은 1200만 원이 좀 작다고 하면 뭐 1년 더 하면 한 2500만 원? 뭐 이런 식으로 되잖아요. 네. 그 정도로도 시작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있어요. 있고요. 첫 번째가 혹시 그 직장을 다니시는 분, 의료보험을 내시는 분들한테는 신용대출도 나오고 마이너스 통장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무주택자면 더 기회가 열려 있고요. 네. 그렇게 해서 그 돈을 차용해서 하실 수도 있고요. 중간에 그러면 임차를 놓으면서 돌려받을 수 있는 돈이니까 또 생기면 또 그 다음 물건 하시면 되는 거고 또 하나는 주변에 5천만 원 정도를 빌릴 수 있는 본인이 그 정도의 성실함이 있으시다면 네가 잠깐 나한테 6개월 빌려줄 수 있니? 라고 했을 때 선뜻 빌릴 수 있는 분이라면 신용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당장 하셔도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5천 정도? 네. 5천으로 그 서울 수도권 안으로 100번 도로라고 하셨나요? 네. 100번이 외곽순환 도로. 외곽순환 도로. 안 나가려고 안으로. 노력을 해요. 그렇게 해서 하면 되는. 그럼 1년에 몇 건을 해야 돼요? 한 건? 한 건 하시면. 네, 5천만 원짜리 한 건 목표로? 네, 한 건 하시면 거기에 연봉이 요즘 이제 20, 30대 또는 우리 힘들게 공부하신 임용고시 보시고 학교에서 가르치시는 선생님들이 생각보다 연봉이 낮으시더라고요. 그분들보다 월등한 수익이 나요. 한 세금이 건에서. 되거든요. 네. 만약 매도를 했을 때? 네. 2년 후에? 네. 2년 후에요. 그렇구나. 네. 사자마자 낙찰 받자마자 단타라 그러죠. 매도하는 거는 제외하고요. 네. 하나 또 궁금한 게 아까 좀 인생에 굴곡이 있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거를 어떻게 좀 극복하셨는지. 제가 책을 쓰거나 성공한 사람들한테 꼭 이게 무슨 옵션처럼 다 있더라고요. 나는 망했었어요. 나는 자살하려고 했었어요. 그래서 이 얘기를 책에 쓰고 싶지도 않았고 말하고 싶지도 않았거든요. 근데 지금 질문을 하시니까 말씀을 드리자면 이제 제가 처음 초창기에 너무 낙찰이 쉬웠어요. 쉬워서 그리고 젊었으니까 머리가 회전이 빠르더라고요. 그러니까 돈 되는 게 보이는 거예요. 자기 꾀에 자기가 넘어가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절세를 잘못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나쁜 일은 한꺼번에 몰려오니까 제가 이제 망하게 되거든요. 지금까지 수익 냈던 걸 몇 년 동안 한 3, 4년 냈던 거를 다 사라지고도 거지라는 그 돌려막기, 카드 돌려막기를 하면서 이거는 진짜 세상을 그만둬도 되겠다라는 그런 상황까지 가서 매일매일 정말 죽을 궁리를 한다는 건 너무 고통스러운 일이에요. 그렇게 하다가 다시 살아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나서 했던 행동이 그 다시 살아야 되겠다고 생각을 바꾸게 해준 계기가 책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할 일이 없어요. 어디에 이력서를 내려가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일하실 분이 아닙니다. 이러면서 채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 뜨면 집에 있을 수 없으니까 동네 그 도서관을 가요. 그러면 거기서 이제 새로 나온 책 뭔가 끄적끄적 읽다 보니까 그게 습관이 되는 건데 정말 3,000권을 읽는다는 말이 맞을 정도로 읽는 책은 다 보게 되더라고요. 할 일이 없어서. 그러고 나니까 다시 살고 싶은 계기가 생겨요. 마음이.
그러고 나서 종잣돈을 모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나서 두부 배달, 이유식 배달, 그다음에 조그맣게 500에 40짜리 가게 하나 얻어서 장사도 하고 이러니까 이제 5천만 원이 생기더라고요. 3년 정도 지나니까 그 5천이 다시 발판이 돼서 경매를 뒤도 돌아보기 싫었거든요. 근데 실패한 인생이 경매 때문에 실패했다고 하고 싶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왜 실패했을까? 그럼 내가 실패했던 거를 다시 한번 반성을 해가면서 했을 때는 성공을 할까? 했더니 되네요. 네, 그때 문제가 됐던 거를 고치고 다시 또 그릇 키우고 이렇게 하면서 낙찰받는 물건마다 수익이 많이 생기는 거예요. 그랬더니 자산이 눈덩이처럼 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때 조금 그 경매 자체 그 전에 그 좀 어려우실 때 그때 실수하셨던 거는 경매 자체가 실수한 건 아니었던 건가요? 아니에요. 그거는 하셨는데 약간 그런 세금적인 문제. 그러니까 경매만 잘했으면 경매만 하면 되잖아요. 근데 경매를 그 젊은 그 여자가 잘 하니까 주변에 자본을 대주겠다는 사람도 나타나고요. 그다음에 또 책을 쓰자는 분들도 나타나고 그게 인맥이 넓어진다고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보면 그게 문제점들이었던 거를 몰랐던 게 제가 그릇이 사이즈가 커지지 않은 상태에서 너무 많은 거를 담으려고 했더니 깨지더라고요. 네, 그래서 집을 막 새로 신축도 해요. 신축했다 분양할 때 건축법을 잘 모르고 신축을 한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허가가 안 나오는 거예요. 네, 지붕 처마 하나 잘못 이렇게 만들어놔서 허가가 안 나오고 그러니까 뭐 다 손실로 나타나는 거죠. 네, 그러니까 꼭 내 그릇에 맞는 범위 내까지만 안전하게 모든 사업은 해야 된다라는 교훈을 크게 얻어요. 참 그런 것 같아요. 그 의사분들도 처음에 그 동네에서 매출 한 2, 3천씩 하고 영업이 1,500만 원씩 가져가시다가 아 이제 좀 되는 것 같아서 맞아요. 크게 하시잖아요. 그래서 막 시설 인테리어도 막 몇 억씩 해가지고 근데 그러다가 이제 힘들어지면 신용불량자 되시고 막 이런 경우 있더라고요. 제가 명도를 또 치과 의사 선생님 거를 해요. 그래서 그 사정을 다 듣게 돼요. 네, 맞아요. 이사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연이더라고요. 그렇구나. 그래도 이렇게 이제 정말 처음부터 끝까지 들으면서 제가 정말 느꼈던 게 되게 차분하게 조금 말씀해 주셔서 설득이 돼가지고 이거 나도 1년에 한 번은 경매를 한번 해봐야겠다. 1년에 한번 목표로. 전염되신 거죠? 제가 전도사니까 경매 전도사니까 이사님께서 어느 점이 어려우신지 말씀해 주시면 꼭 지금 2년이 된 거잖아요. 이쪽으로 전도할 수 있도록 많이 도움 드릴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은 항상 열려 있어요. 뭔가를 사업을 해볼까 하다가 보면 현장에 임장하고 있어요. 입찰하고 있고. 오늘 참 경매에 대해서 정말 이렇게 핵심적인 부분들 잘 짚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동기부여 많이 되셨을 것 같아요. 시청자분들께서. 제가 지금 이사님을 뵈러 오고 이 채널에 나오게 된 이유도 경매에 대한 부동산에 대한 동기부여가 목적이었으니까 꼭 제가 소망하는 대로 좀 많은 분들이 이쪽에 관심 좀 가져주시길 바랍니다. 책 제목 되게 잘 지으신 것 같아요. 나는 당신이 경매 공부를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딱 그거예요. 그리고 또 힘든 얘기들 이런 것까지 다 해주셔가지고 더 이렇게 좀 감동도 있고 더 기억에 남는 시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러면 대표님 끝으로요. 시청자분들께 좀 강조해주고 싶으신 말씀? 한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제가 해본 사람으로서요. 경험치를 말씀드린다고 한 건데 혹시나 또 좀 잘난 척한 걸로 보이실까 봐 지금도 많이 떨리고 있고요. 여러분들께서 제 이제 본심이 어떤 어려움에 처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저처럼 다시 한번 희망을 가지시고 세상은 살아보니까 재밌더라라고 말씀드리려고 나온 거니까요. 어려움이 있으신 분들도 이 영상을 기본으로 하셔서 다시 또 희망을 가지시기를 바라봅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제가 마지막 멘트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나는 당신이 경매 공부를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의 저자이신 투자앤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긴 시간 동안 유익한 인사이트 많이 나눠주셔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